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일요일이잖아. 자네 좋아하는 수제 변호인데. 거래처 결혼식 있대요. 어? 거래처 어디? 초롱기업 최희석 상무요. 동생 결혼한다고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최희석 상무만 가봐야지. 예. 갔다 올게. 다녀와요. 안녕하세요. 그래. 엄마, 우리 짜장면 시켜 먹어요. 짜장면은 안 된다고 했지? 왜 안 되는데? 우리 집은 짜장면 안 된다. 너 문 이리 와서 수제비나 뜯어. 2개월 동안 수익률이 5.4% 정도 났고요. 두 달 동안 5.4%니까 1년에 10%는... 사장님, 웬일이세요? 지금요? 알았어요. 은산 씨, 마리엘몬, 웬일이에요? 타요. 와, 와, 진짜. 완전. 와, 완전. 그렇게 좋아요? 완전. 입으로 나 태워주려고 온 거예요? 어디 가고 싶어요? 앞으로 4시간은 잘. 이 세상 끝까지요! 기름 만땅 있어야 되는데? 충분해요. 운전해요? 일정 있어요. 통차 5년 몰았고요. 작년에 처음 했지만. 물어봐요. 진짜요? 어떡해요? 똑같아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너무 무서워. 어디까지 갈까요, 선생님? 아, 대박 사건. 아, 진짜 신난다. 너무 좋네요. 가끔 나와야겠어요.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친 없는데요? 없어요? 한 서너 명 거느려 보이죠? 남친 같은 거 안 만들어요. 시시껄렁해서. 왜요? 뭐 있었어? 그런 짓 은산 씨가 하는 건 다 멋있어. 어제 겨우 28인데 진짜로 200살 같아. 칭찬이죠? 헐, 마리못. 말을 잊지 못하겠다고요. 우리 아들도 그런 말 잘 쓰던데. 그 우프단 말은 나도 안 합니다. 사장님이 좀 우픈 편이죠. 내가 정말 불쌍하게 생겼어요? 그날 포차에서. 네. 그런다고 바로 내하냐? 집에서 은산 씨 때문에 많이 웃겠어요. 집에서 한 말 안 해요. 그날 미안해요, 승질 냈어. 고마워요. 공공 횡령해줘서. 아버님 좋아하시죠? 빨 새로 하셨다고 동네방네 아들 자랑하신
찍어. 시시 나라니 노래자랑 좀 나가지 그리야. 어? 왜 이러고 와? 나가라면 못 나가? 나갈까? 됐어, 개청피. 다녀왔습니다. 어, 아버지 씻으러 들어가셨어. 아버지,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왜? 또 뭐 때문에 그래? 걔 좀 혼내줘. 싸우느라 진 빠져 죽겠어. 안 그래도 갱년기 와서 죽겠구만. 왜 하고 맨날 싸워?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게 중2병 흉내낸다니까. 내가 부르면 한 번도 곱게 대답 안 해. 왜? 왜 불러요? 엄마가 부르는데 왜 불러요가 뭐냐고. 내가 지 친구야 뭐야. 요새는 말도 안 듣고 말 대꾸만 하고 툭하면 지 누나 놀려먹고. 누나라고 부르지도 않아. 혼 좀 내줘. 지훈, 따라와. 뭐가 문제야? 솔직하게 말해봐. 혼내려고요? 혼내봤자 아버지 마음만 아플 텐데요? 혼났네. 왜 앉아봐?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 있다 해도 돼. 누나는 누나야. 누나라고 불러. 나보다 어려요 하는 짓이. 엄마가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고. 외요가 뭐예요 외요가? 이름 불러서 좋은 일 있음. 제가 그러겠어요? 맨 심부름만 시키고 안 좋은 소리 할 거 뻔한데 뭐가 좋다고 방실되면서 예 엄마 하겠냐고요. 아버지 같은 그래요? 그래도 저, 어른이 불렀을 땐 무조건 예 하고 대답하는 게 맞아. 알았어? 아버진 엄마가 마음에 드세요? 뭐? 게임 한 시간 하기로 했음. 한 시간은 내비둬야지. 30분도 안 돼서 문 벌컥 열고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공부는 언제 할 거야? 도대체가 자식에 대한 존중이 1도 없다니까요? 게임으로 야단쳤음. 게임으로 끝내야지. 방 좀 치워라. 이상한 친구들 만나지 마라. 숙제는 다 했냐? 제일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엄마 말 안 들을 거면 당장 나가! 게임 좀 그만하라 하면 될걸. 집까지 나가래요. 제가 나갈 데가 어딨어요. 초등 5학년인데. 네 말 맞다. 그쵸? 아버지가 제 맘 알아주니까 속이 싹 풀리는 거 있죠. 엄마 보고 문 좀 벌컥벌컥 열지 말라 하세요. 알았어. 엄마 때문에 힘들면 아빠한테 얘기해. 그리고 엄마 좀만 이해해줘. 갱년기라 힘든가 봐. 그래도 엄마가 그리 예민한 편은 아니라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지. 딴 집은 엄청 힘들대. 사춘기하고 싸우면 갱년기가 이긴다잖아. 응? 알았어요. 아버지가 봐주라니까 봐줄게요. 넌 역시 멋져? 응? 아, 우나, 저기 말이야. 말 줄여서 하는 거, 그 잼난 거 몇 개만 가르쳐 줄래? 줄여서 한다고 뭐라 하실 땐 언제고? 왜요? 아, 그 회사에 그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알아야겠더라고. 아, 예, 저, 아니, 아니, 아니요. 아, 안 가요.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아빠야. 은별아, 문 좀 열어봐. 들어가는 거 봤어. 너 혼자 살아? 엄마는? 아빠 전화 왜 안 받아? 왜 이런 데서 살아? 가, 라면 불어. 네가 왜 이런 고시원에 사냐고? 고시원이 뭐? 새삼스레 가슴 아파? 아빠도 버려놓고. 너 버린 적 없어. 이럴 거면 뭐하러 나? 내가 나달랬나? 이혼할 때 나한테 물어보기나 했어? 둘이 마음대로 해놓고 마음 아픈 척 쇼하지 마. 혼자 사는 게 편해. 태기 씨 웬일이에요? 은강이요? 혼자 왔습니다. 바다 씨한테 할 말 있어서요. 저한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은강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요. 진작 안 맞다 생각했지만 누나가 너무 잘해줘서 헤어지자는 말 못했어요. 몇 번을 얘기해도 저렇게 밀어붙이는데 돌아버릴 것 같아요. 바다 씨가 누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4년이나 만났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시 생각해봐요. 어쩌면 지금 권태기일 수도 있어요. 여행도 가고 좋은 시간 가지면 예전으로 돌아갈 아니요. 수도 있...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끝났어요. 오죽하면 바다 씨한테 이런 부탁 드리러 왔겠어요. 태기 씨!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가볼게요. 저기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뭔데요? 은강 누나가 아니요 모르는 게 낫겠네요. 은강이가 뭐요? 말해봐요. 있습니까, 장인어른? 바다에 돌이 쫙 깔렸어. 작업 끝나고 정리할 겁니다. 차키 갖고 와. 캠핑 가시게요? 날 추운데. 아, 추울 때 떠나야 제맛이지. 예. 아이고, 이게 다 돈이야 이게. 저번에 타이어업 체크도 해놨습니다. 이게 뭔가? 은행잎 같은데? 같은 게 아니라 은행잎이지. 근데 이 근처에 은행나무 없잖아. 예? 아, 저기 어제 바람이 굉장히 무지하게 불었거든요. 얼마나 불어대던지 완전 직원들 전부 막 이렇게 밀려다니면서 이랬대니까요. 오우씨, 날아갈 뻔. 무슨 날아왔지? 제가 치우겠습니다. 타세요, 장인아. 다녀오십시오, 장인어른. 남자 대 남자로 솔직하게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솔직하게 말할까요?
뭐든요. 도와주실 거면 누나 마음 정리할 수 있게나 도와주시죠. 예전에 우리 넷이 몇 번 만나고 형님 형님 그랬는데 요 근래는 좀 소원해진 것 같고. 누나 때문에 알게 된 인연 누나랑 끝내면 볼 일 없죠. 그렇게 선을 딱 그으시니. 은강 씨는 아직 이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별에도 배려가 있어야. 되게 걱정하시네. 일일이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바다씨 같이 다 갖춘 여자랑 사시는 분이 뭘 알겠어요. 그리고 연애하다 헤어진 게 무슨 큰 죄라고 친구 남편까지 쫓아와서 닥달하십니까? 근무 시간이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만 솔직할까요? 생긴 건 깔끔하신데 좀 흘리시나? 주변 정리 좀 잘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아실 텐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 느닷없이 주변 정리나 잘하라고. 나한테도 이상한 소리하고 갔어. 붙잡고 물어봐도 말을 안 해. 모르는 게 낫다 이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건가? 은강 씨한테? 뭔가 있음 내가 벌써 알았지. 어쨌거나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알아. 완전 맘 떴어. 어떻게 해야 돼? 은강 씨 말리자. 저렇게 맘 뜬 놈 잡아봤자야. 은강 씨가 너무 착해 빠져서 4년 동안 뒷바라지 했구만. 그 공도 모르는 쌩냥아지. 은강이 성격에 뭐 하나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애인데 결혼도 그러려고 할 거야. 그럼 빨리 은강이한테 말하는 게 좋겠지?